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살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메르세데스 벤츠 글로벌에서 진행하는 G클래스, 신형 G클래스 시승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고요.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스 남부의 페르피냥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해서 신형 G클래스를 시승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제 저녁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고 오늘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시간, 아침 이른 시간인데요. 벤츠에서 보내준 전세기를 그 한국 기자분들, 다른 매체의 기자분들과 함께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설레이고 두근거리는데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죠. 전세기 티켓을 방금 받았고요. 저기 계신 창고에 계신 독일 그 직원분께서 저에게 참 친절하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웃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고요. 혹시 독일 공항에는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벤츠는 아니네요. 네, 최근에 시승했던 이페이스입니다. 이페이스가 확실히 예쁜데 시승기가 얼마 전에 저희 카이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제가 혼자서 저희 전 PD가 없어가지고 혼자 촬영해서 좀 미숙한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탑승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타고 갈 비행기인데요. 조그만 비행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남부의 페르피냥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신형 G클래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는데요. 이 중간에 행사장은 그 오프로드 코스와 온로드 코스를 연결시켜주는 공간이고요. 차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터그래프 김상영 선배하고 같이 2인 1개조가 돼서 주행을 하는데 좀 시동 소리 들리시나요? G63 AMG 신형 모델입니다. 기존의 그런 디자인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도 좀 더 차가 조금 커졌어요. 옆에 제가 바로 전 모델하고 같이 이제 서 있는 거를 보니까 약간씩 커졌고요. 상당히 뭐랄까 이게 약간 강아지눈 같기도 해요. 강아지처럼 이렇게 좀 귀여운 눈망울,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망울 이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차와 좀 안 어울리게 귀여운데 이거 좀 계속 보니까 약간 바둑이 같기도 하고요. 볼매인 것 같아요. 볼매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차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눈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AMG 모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런 AMG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면부는 참 정말 이런 차가 없어요. 사실 네, 이런 형태의 그런 디자인을 유지하는 차가 사실 없는데 정말 끈질기게 G클래스만의 그런 느낌, 독보적인 느낌을 가져가는 부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후면부도 역시 거의 바뀐 부분이 없죠.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끝까지 뒤에 끝쪽에 뒤에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여전히 G박엔스럽다, G클래스스럽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MG 모델이기 때문에 AMG 레터링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G63 레터링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G63 AMG 에디션 1 모델로
조금 칠레 디자인이 달라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런 가죽의 느낌이라든지 시트가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고 좀 스포츠성을 좀 강조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뭐 기존의 최근 AMG 모델들의 느낌들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좌우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오른쪽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왼쪽에는 계기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송풍구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디퍼런셜 그런 락을 걸어주는 부분, 3단계까지 걸려야 중간 뒤 앞에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벤츠의 기본적인 느낌과 비슷한데 좀 특이한 점은 비싼 IWC 시계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거의 비슷하죠. 뭐 전체적인 그런 뭐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주행 모드, 또 내비게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또 보면 카본이 이렇게 곳곳에 고급스러우면서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가죽, 그리고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손잡이 이런 부분이 여전히 이렇게 이런 아이템들로 G클래스만의 그런 느낌들로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고급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착장감과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몸을 잘 잡아주고 이 사이드 이렇게 잡아주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만큼이나 돼요. 거의 한 반뼘 정도 되는데 허리를 잘 지지해 줍니다. 차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2열 공간도 사실 부족한 게 없는데요. 지금 뭐 보시면 이 정도 공간이 되어 있고, 제가 한번 들어가 타볼게요. 워낙 차가 크다 보니까 뭐 공간에 이런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워낙 박스형 차량이기 때문에 머리 공간은 충분히 높죠. 또 여기 또 이만큼 파놨어요. 그래서 더 이제 키 큰 사람들도 탈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좀 돋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Wagen G-Class를 이렇게 신형 G-Class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프로드 성능에 대한 비디오, 그리고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멋있게 전시를 해놨어요. 70cm를 도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판 각도라든지 또 이렇게 오프로드의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체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G500,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G63 AMG 모델을 반반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붙여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 G500 모델을 오프로드에서 테스트하던 그런 그 차량을 그대로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말씀드렸던 더블 위시본 그 서스펜션이 이제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체 쪽에 어마무시하게 정말 두껍게 이렇게 튼튼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주행 성능 부분을 아주 뛰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지드 엑셀 방식의 후륜 서스펜션에다가 이제 링크가 이제 군데군데 적용이 돼서 좀 더 안정적인 트랙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G500 모델은 이렇고요. AMG 모델로 한번 가볼게요. AMG 모델 역시 후륜 서스펜션이 기본은 리지드 엑셀 방식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링크가 5링크가 걸려 있어서 보시면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GX3 AMG 모델하고 GO500하고 서스펜션에서 가장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GX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더 제어할 수 있도록, 더 서스펜션의 댐핑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추가가 돼 있어요. G500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한 그런 댐핑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G500으로 가볼게요. G500은 없습니다. 예, 여기 원래 달려있는데 이쪽에 없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MG 모델과 일반적인 모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되겠죠. 지금 G클래스 63 AMG를 시승할 수 있어가지고 상영 선배가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저희는 곧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 두 곳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시승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D, yeah. Okay. Go. Go, yeah. 오프로드 코스에서 주차 주행을 해보는데 오프로드 코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오프로드 코스 중에 거의 최고봉입니다. 지금 우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상영 선배가 막 한숨을 쉬고 있는데 뒤에서 뒤에서 땀났어요. 뒤에 저도 막 보면서 뒤에서도 저걸 올라갈 수 있나? 막 이런데 올라가네요. 지금 내려가는 거는 사실 뭐 이 정도는 사실 가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는 수준인데 조금 이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kay, then we go to M. Okay, push it for you, then left. Okay. Left. On the right side. Okay. Right side. Here. You go down. Really? Yeah, really. You don't have to brake, okay? Don't brake? Here. 이리로 올라가려고. Okay, 봐. Stop. And now we will go up right here. Right. Okay. Right. Right here. Okay. Okay. Sharp right. Okay. Sharp right. Yeah. Okay. Okay. No. Smooth. Okay. On the pedal. Okay. Smooth. Okay. Always smooth. Okay. Here we go. Yeah. Here. Right. Smooth. Yeah. Really? Yeah. Really. Yeah. Smooth. Smooth. Yeah. Yes. Oh, that's a good idea. Yeah. Left. Yeah.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Yeah. Perfect. Perfect. Wow.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That was perfect. 오프로드 차 중에 진짜 뭐 랜드로버사의 차들이 제일 최고의 성능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타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No brake? No brake. Okay. No brake. 브레이크에서 발 띄라고 해서 발 띄었고요. This is a big difference to our competitors. We have low range. 낮은 속도에서도 디퍼런셜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Okay. Expand down. Let's go. Left. Okay. Yeah. 아 진짜 서킷 비교도 안 돼요 진짜. 이 자갈길 정도는 우습게 달려 나가고 승차감을 해치지 않습니다. 와 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지 신기하네요 진짜. 승차감이 저하가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서스펜션이 되게 부드럽으면서도 소프트한 느낌을 줘서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승차감을 크게 저해시키지 않습니다. Then right. 로우 레인지 저속으로 이제 어디 또 빡센 데 들어가나 봐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좌우에 높낮이가 다른 곳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bumpy course. 네. 승차감 어떠세요, 선배님? Okay. You see that? Yeah.
You have to go through the water down to open the doors. 물이 있어요, 물이. It's 600 millimeters. 600, yeah. Yes. And then we have a sensor. Okay. Which detects water. Mm-hmm. And it goes flaps to, from the air intake. Mm. So we cannot damage the engine, okay? Ooh. Yeah. Oh, we have to switch over to the camera. Okay. Over the water. Okay. Wow. Okay. Do you feel the water? Swimming. Yeah. Okay. Oh, this is on the back? Yeah. Good. Okay. I'm tired. Very scary. Okay. Very funny. Amazing. 디퍼런셜 락을 어떻게 그 몇 단계를 거냐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주행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안정적인 주행 느낌은 일관적이고요. 더 험로를 갈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계치가 높은데 디퍼런셜 락을 통해서 더 험한 오프로드 코스도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저도 탔던 오프로드 차들 중에서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이제 지금은 그 2단으로 그냥 가다가 더 이제 험로가 나오면 그때는 1단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Now you can go to M1. M1? 오케이. Okay. 자, 1단으로 가자. Okay, don't break. Okay. You will lose. 예. 아, 지금도 거의 경사가 35도 정도 되는데 경사가 그렇게 되는 데다가 This way? We'll go. This way? Yeah, 10. No, this. 아, 오케이. Yes. Okay. Here, yeah. Right. Okay. Straight. Yeah. Easy. 돌아가자 그럴까요? 어, 탈 것 같은데 더 이상 타면은. Go straight? Yeah. 아, 뭐 돌이고 뭐고 그냥 뭐 그냥. 아, 그냥 모든 길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독자분들. 그냥 G500이든 G63이든 그냥 오늘 보니까 모든 험로를 다 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와. 믿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진짜로. 우선 첫 느낌은 기존의 G-Wagen의 승차감이나 조향 느낌과는 아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이유는 전륜의 W20 방식의 그 아주 탄탄한 서스펜션을 적용함으로써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아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후륜에도 리지드 엑셀 방식을 기존처럼 유지를 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5링크를 추가로 달아서 그리고 안티 롤바까지 G63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달아서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상하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으로 바뀌었는데요. 서스펜션이 완성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승차감이 아주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이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아주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개발하는 과정 중에 사실 G-Wagen 모델 같은 경우에는 AMG 모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나 주행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스포츠성을 기대하기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직진에서는 정말 멋지게 이렇게 달려나가지만 코너를 만나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 차였기 때문에 한참 속도를 낮춰야 되는 차였기 때문에 AMG 모델로서 조금 반쪽짜리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G63 AMG는요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기존처럼 가속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너를 만나도 과거처럼 그렇게 속도를 엄청 줄여서 돌아 나가야 되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도 상당히 그 스티어링 피드백이 좋습니다. 무게감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상태인데요. 조향 감각이 조금 무디었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날카로워지고 또 정확해진 이런
스티어링 피드백을 보여주는데 커버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무게감이 늘어나는 거 제외하고서는 큰 차이가 없고, 이제 GTA도 적용되는 4.0L 가솔린 엔진,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AMG 모델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G63 모델에 맞게끔 세팅이 돼서 585마력을 발휘하고 높은 아주 고토크를 발휘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즉각적인 이런 가속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주행의 만족감은 아주 높습니다. 정말 즐거워요. 지금 이렇게 그 고속도로, 프랑스 남부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 정말 재미있고 아주 즐겁습니다. 기존의 지바겐 모델에 기대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더 이제 성능을 강화해보면 스티어링 피드백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제 엔진 회전수를 더 많이 사용하려는 이제 움직임을 차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의 그런 민감한 반응성이 더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발끝을 살짝 발을 이렇게 가속 페달을 살짝만 이렇게 밟아도 바로 가속이 되는 이 즉각적인 느낌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근데 그냥 유유자적하게 운전하기에는 스포츠 모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서스펜션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그냥 여유있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브레이크 반응이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브레이크를 더 빨리 밟아야 되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져서 과연 이 차의 단점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찾았습니다. 뭐 구조적인 부분에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120km, 130km 이상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풍자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A필러 위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생김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AMG 이제 본사에서, 독일 본사에서 AMG를 담당하시는 임원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좀 짓궂게 계속 물어봤어요. 이제 이 G63 모델의 경쟁 차종은 뭐냐? 네. 그랬더니 우선은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이 차는 경쟁 차가 없다. 이 차는 G바겐이다. 그런 이제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도 이제 제가 짓궂게 질문을 하니까 우선은 제 귀에 꽂힌 거는 레인지로버, 비슷한 가격대의 레인지로버를 말씀하셨던 게 귀에 꽂혔고, 이 차의 이제 그 경쟁차는 가격대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뭐 한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의 뭐 예를 들어서 자사의 AMG GT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그 G바겐에 대한 애정과 또 이 G바겐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상징성 그리고 전통,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제 눈에는 되게 보기 좋았어요. 어쨌든 멀리 이 프랑스 남부의 페르피냥, 다시 여기 살아생전에 여기 다시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멀리까지 여기 와서 이제 느껴본 G바겐 모델에 대해서, G63 모델 그리고 G500 모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완전히 바뀐 차가 되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서스펜션의 그런 좀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고, 또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개선해서 완전히 정말 AMG라는 배지가 부끄럽지 않은 차가 됐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주행 질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어요. 승차감이라든지 전체적인 거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주 높게 아주 편안하게 정말 내가 고급 SUV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확실히 줄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에 저희 독자분들한테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카이지의 윤수정이었습니다. 카이지 네. 지금까지 카이지의 김상준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토그래프 김상영 선배랑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디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